자, 나와 있는 거 독서 플러스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사회 질문부터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부터 일단 몇 개만 넣어봤어. 그래서 사회하고, 사회 질문 지금 나와 있는 거두개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야. 사회 질문 나와 있는 거두개 하고, 나머지 나와 있는 거는 과학이랑 기술이랑 질문 나와 있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을 지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독서가 들어가실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다. 그랬어. 물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마음이 막 그냥 조급하니까 안 읽고 풀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안 읽고 풀수 있는 아이들은 수험생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글을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도 내용도 이해 못하고 글을 읽고 문제 풀어도 자꾸 틀리고 나중에 해설 강의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아, 독서를 못하는 거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조금 시작해주면 독서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단다. 대신에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만 편법 같은 거쓸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봐서 글의 구조가 이해가 되면 어차피 글을 읽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으니까 막힐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가 들어갈 때 글을 읽고 문제를 풀이합니다. 그러면 글을 읽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들어갈 건가요? 라고 해봤더니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 건 글을 이해했는가라는 걸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가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거야. 일단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일단 일치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일치 문제가 들어갈 때 가나 다라마 단락고로 들어가 있으면 각 단락별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글쓰기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일치 문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의 핵심 내용 들어가 있는 거 대체로 들어가 주고 아니면 글쓰기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줄 거다. 자, 글쓰기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럼 어떤 게 있는가? 총정이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적어놓고 따라가야지. 이제 나중에 복습해야 되는데. 그래 보면 글쓰기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게 들어가요? 그러면 기억날 거야. 제일 앞부분 시작할 때 일단 일반론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일반론은 뭡니까? 그러면 일반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비읍지읍 이야기. 보편적 이야기인데 너만 모르는 거야. 알았지?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괜찮아. 자, 보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준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때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그 부분에 지능이 없단다. 지식이 없는 그제 그 부분에 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그들의 분야에선 보편적 이야기. 그러나 일반적인 대중의 보기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면 관심을 유발하게 하는 이야기들아. 알고 있죠? 보편적 이야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일반론에서 쉬운 예를 넣어주는 거야. 사례를 넣어주는 거야. 그들한테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사례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알고 있죠?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해서 아 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되더라. 사례를 넣어주거나 질문을 들어갔을 경우에 사례는 보고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질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답을 못해요. 답을 찾는 과정은 어디에 있네? 본문, 그치, 본 지문 속에 들어있을 거야. 질문이 들어가고 본인이 답할 거니까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더라? 자문자답이라고 얘기했더라라는 거. 요거 기억해주면 돼. 자, 선생님, 그러면요. 글쓰기 전략 들어갈 때왜 앞단락은 일반론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체로 보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줌으로 해서 자, 이건 뭐니? 뒤에 답이 궁금하지? 그러면 책을 읽어라. 이렇게 우리를 유도해준다고 보면 일반론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첫 단락에 일반론이 나와서 관심이 유발됐으면 그 다음엔 구체화가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그 구체화 부분에 어떤 글쓰기 전략들이 들어가느냐라는 걸 외워야 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걸 한번 기억해보자.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 지으디응. 정의, 그렇지. 정의가 들어가. 자, 그 다음 예를 들어가주면 이응시. 예시 두개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이 나오게 되면 비교 차이점이 나오게 되면 대조. 자, 원인과 결과. 인과 다른 사람의 말 같다 쓰면 인용, 그렇지. 그냥 있으면 안 돼, 써야 돼. 자, 요렇게 들어가 주면 돼.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기준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종류를 나눠주면 뭐라고 불러더라? 분류, 그랬었지, 그치. 분류, 그랬었고, 대상 하나의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비읍시읍, 욕하지 말고. 분석이라고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과학기술 질문 볼때 이따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항상 나오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들어가 주면 과정, 그렇지? 과정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림이나 도표가 나온다. 예외 없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게두개 이상의 범주에서 공통점을 찾는 건 맞는데, 근데 서로 다른 범주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비유라고 하기도 했고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말하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더라?
유추 되지. 자, 이렇게 들어가주면 나와 있는 거 둘레 여섯 열 개가 우리가 봐야 되는 진술 방식, 글쓰기 전략, 서사 방식 되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게 설명문이 많아, 얘들아. 왜냐면 논설문 같은 경우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문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정의가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전략 들어갔을 때 나중에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정의를 통해 또는 개념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뭐뭐는 뭐뭐다라고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들어가주면 자문자답으로 뭐를 찾으면 돼? 물음표가 나와 있는가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문이 나와 있어서 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물어보고 답하면서 뭐 할 거야? 봐, 나 많이 알지? 자랑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 돕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시야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라고 나올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비교하고 대조 있잖아. 이 비교하고 대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개의 대상을 놓고서 뭐를 만들 수 있었더라? 표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OX 문제가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ABC 해서 그 안에 채워넣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나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비교하고 대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대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쓰기 전략해서 1, 2, 3, 4, 5 선택지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인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인용 자체가 직접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 얘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차지할 수 있어. 그래서 전문가의 사례를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주장의 구체화를 돕고 있다라든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전문가라고 들어가면 어떤 심리학자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학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전문가야.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이 꼭 나와야지만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학자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거 살펴보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들어가주면 아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의 말이 나와 있을 수가 있어야 돼. 대신에 그게 꼭 이름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 알고 있지? 그치? 그렇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야. 분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을 들어서 나눠주는 거고요. 그 기준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기준이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기준을 써주는데 꼭 그 기준을 넣지 않아도 분류임을 알 수 있게 될 때는 아 그때는 그냥 기준 없이 나오기도 하더라. 아 자전거는 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가 있다라고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는 지금 기준이 안 나와 있지. 그제? 근데 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나와 있는 나열된 사례를 보아하니까 걔네가 뭐더라고? 하! 바퀴수구나. 그러면 자전거는 바퀴수에 따라 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로 나눌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굳이 바퀴수에 따라는 기준을 안 넣고도 뭐 할 수 있다고. 분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기억해둬. 분석은 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 과학기술에서 많이 봐요. 대상 하나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 자세히 들어줄 때 분석이 들어가더라라는 거. 시험 문제에서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드는 건 과정이었더라. 주로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3점짜리 우리가 글을 볼 때는 만약에 읽어가다가 이렇게 A라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과정이야. 그리고 슬쩍 옆을 보니까 문제 뭐가 있어? 그림이 있어. 그럴 경우는 분명히 뭐거든. 내용 이해하고 오라는 얘기니까 쭉 읽어가면서 내용 이해가 안 되면 아예 가서 문제 풀고 그다음 뭐 하셔도 돼요. 지문으로 다시 돌아오셔도 상관없어요. 알았지? 이렇게 생각해. 과정이 과학기술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지문 보지 마. 외워서 풀어. 이게 아니라 지문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 과정 문제가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그리고 문제를 풀 때 1, 2, 3, 4 나와 있는 것 중에 꼭 하나는 모르는 거고 하나는 틀린 걸 거야. 하나는 모르는 거고 하나는 틀린 걸 거야. 그러면 너는 답지에 뭐를 적어야 되니? 모르는 걸 적어야 되니? 틀린 걸 적어야 되니? 틀린 걸 적어야 되는 거지. 모르는 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걸 거기다 적어서 저 이거 몰라요. 내년에 다시 할게요. 이럴 필요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모르는 것과 만약에 틀린 것이 정확히 나왔다 그러면 100% 틀린 걸 여러분들이 찍어서 적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잊지 말아요. 됐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일치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글쓰기 전략 문제가 들어가 줄 텐데 마지막에 일단 일반론, 구체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 부분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일치 문제는 이렇게 가부터 마까지의 내용 또는 글쓰기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좀 더 구체화에 들어가게 되면 과정 문제를 통해서 뭐가 나오든가 아 그림 문제가 나오든가 비교나 대조 문제를 통해서 도표 문제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나와 있는 문제 일치로 지금 나온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거 구체화 본론 들어가서 전략 들어가는 걸로 또 하나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이 들어가 준다 그러면 독자들의 반응 또는 심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또 세 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면 단어 밑줄 들어가지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이나 독서 지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몇 문제? 네 문제 유형 다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몇 문제? 세 문제. 쉬우면 몇 문제?
두 문제라고 들어가면 되지. 지문 길이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지문이 나왔든지 간에 꼼꼼하게 읽는 건 기본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독서에서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세요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일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읽어봐야지. 그래, 봐봐. 처음 나오는 거는요, 첫 번째 사회 지문이에요. 일단 시의적절성 있는 걸로 선생님이 일단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나오는 거 지금 보아하니까 단락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은 일단 항상 글을 읽을 때 단락 번호를 붙이는데, 단락 번호를 붙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그냥 단락 번호 붙이면서 단락의 수가 몇 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일치 문제 있을 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가 아니라 이거 1단락에 있었어, 이거 2단락에 있었어 찾아내기 좋게 하려고 일부러 단락 번호 붙이는 거야. 단락 번호 붙이고 난 다음에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밑줄 치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밖으로 빼는 게 좋다 그랬었지. 나중에 진짜 급해지면 밑줄을 쳐야겠지만 아무데나 밑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두를 만들었다, 정리노트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쓸 내용들은 필요한 내용, 안 필요한 내용, 꼭 필요한 내용이지, 그치? 네가 글을 재구성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만 밑줄을 칠 수 있도록.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밑줄 치기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무데나 밑줄 치면 진짜 말 그대로 코스프레밖에 안 돼. 공부하는 코스프레밖에 안 돼. 밑줄 치고 있다? 나봐라. 멋있지? 나 공부하고 있어. 이거 봐봐. 엄마 공부 열심히 했지? 아들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 그제? 그리고 지문 복습할 때 봤잖아요. 지금은 연습 기간이니까요. 복습할 때 보면 밑줄 쫙 쳐놓잖아요. 밑줄을 아무데나 막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된 건지 이해가 안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선생님 웬만하면 연습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밑줄 치는 거 대신에 핵심 내용을 밖으로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열 개의 글도 제대로 읽을 수 있어. 알았어? 문제 풀이로 승부하지 마라. 문제 양 많이 풀었다고 해서 내일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봐봐. 그러면 처음 나올 때 일단 선생님이 맨 처음 앞부분에는 일반론이 나온다 그랬어.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선생님이 꼭 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맞아. 그래. 맞아. 그래. 어째서 청소년들은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항상 동의가 있어야 되지? 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 지금 보니까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들어갔어. 아, 그러면 이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나 보다. 자,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청소년만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할까? 라고 들어갔죠.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관심을 유발하기가 좋네. 그지? 왜 그러면 청소년한테는 이렇게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야. 아빠는 엄마의 동의 받아? 엄마는 아빠의 동의 받아? 아, 맞잖아. 근데 너는 왜 엄마 아빠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게 말이야. 그래 지금 보아하니까 이때의 질문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겠죠?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려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나 만취한 어른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의사 능력의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랬어. 아니, 바로 답을 얘기 안 하네.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부모의 동의가 왜 필요하냐고요. 라고 물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얘기가 들어가기를. 자, 우리가 만약에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려 한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온 거 보니까 오호,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애기나 만취 어른은 그런 능력이 없단다. 자, 그러면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우리 민법에는요, 의사 능력의 판단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를 먼저 정해놓는 거네.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능력이 없나요? 라는 거를 사사건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민법에서는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일단 그룹을 먼저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해놓은 거야. 누군가? 그랬더니, 어디 보자. 개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행위 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고,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미성년자가 있다. 됐네요. 그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무능력자는 만으로 20세 미만이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렇구나.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서요. 혼자 법적인 계약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해가 됐죠? 조금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행위 무능력자라냐? 저 무능력자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민법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를 가입하려고 그러면 부모의 동의가 들어가야 돼요. 어때요? 이거는 일상적인 사례예요? 우주의 사례예요? 일상적인 사례지.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비문학지문, 독서지문을 보다 보면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러면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래야 뭐를 유발하기가 좋으니까. 공감대를 유발하기가 좋으니까. 그지? 니들이 아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그래 맞아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적 사례로 시작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뒤 바로 답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걸 원리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약이라는 법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판단 능력과 결정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왜냐면 계약이라는 건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야? 상대방이랑 하는 거거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주로 뭐가 왔다 갔다 해?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들랑. 그잖아. 그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판단 능력, 결정 능력이 있어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라고 말한대요. 깐난행이요. 그렇지. 지가 뭘 할 수 있겠어. 완전 취해갖고 여기 죽었어요, 사람이. 죽은 건 아닌데 좀비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은 행위 무능력자라고 말하는데 청소년은 만취 상태예요? 청소년은 갓난아기예요?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은 왜 행위 무능력자가 된 거야? 라는 질문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할 때 민법에서 정해놨다? 아예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라는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일단 이 사람들은 무능력자인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정해놓은 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들어가 준 거예요. 이해가 됐지? 첫 단락이야. 아직까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을 보면 돼.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들어가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만약에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 즉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판단 능력, 결정 능력이 없어서 니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머리가 나쁘거나 뇌에 주름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소중한 대상이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로 무능력자로 결정을 해놨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누구의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랬어. 자,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냐? 1차적으로 친권자, 즉 부모입니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모, 친권자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부모가 없거나 또는 있지만 대리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조부모, 삼촌, 고모 등과 같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후견인 친척이구나. 그들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물어보고 미성년자가 계약으로 인한 효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취소하는 게 가능하대. 옳지. 그래야겠지. 취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취소권이라고 한대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취소권. 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이게 이제 약속이 있다. 예. 취소권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오, 이게 괜찮네. 그래 보니까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고 3년, 그다음 10년 이내 에 해주면 된대요. 이런 법적 지식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있는 게 좋겠다. 그치? 앞으로 계약 같은 거 많이 할 테니까. 그 다음 또 들어가게 되면 계약에 취소되면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올 다행이네.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들어가서 사용하던 물건 그대로 반환하면 된대요. 이렇게 취소를 했어. 그러면 물건은 뭐 하면 되느냐? 반환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미납요금이나 아니면 위약금은 안 내도 된대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미납요금이나 아니면 위약금은 안 내도 된다 그랬어.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전제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속아서 샀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를 어른이 홀려가지고 애한테 억지로 계약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계약을 하게 해서 미성년자가 지금 굉장히 뭐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안 와.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저 이거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데 어른이 이 새끼 낼 수 있겠냐. 확 그냥 계약했잖아, 이 새끼. 돈 낼 새끼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상태 그대로 뭐 하면 돼?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래요? 미성년자가 성년되고 3년 이내,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뭐 할 수 있어? 계약을 갖다가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 일단 미성년자의 판단을 뭐 하려고? 굉장히 많이 보호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선생님, 근데 미성년자들이요, 그걸 악용하면 어떡해요? 분명히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어쨌든 미성년자도 뭐 했을 텐데,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샀을 텐데, 그거 맨날 쓰고 돌려주고 그러면 물건 판 사람은 손해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머리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뒤쪽에 뭐가 나오냐? 면 그런 물건을 판 사람은 어떻게 자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예가 있어요. 가봐요. 자, 나온 거 보면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이는 계약을 추인,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대요? 대금 납부하시면 안 된대요. 일부라도 돈을 내게 되잖아요. 일부라도 돈을 내게 되면 그때는 이게 계약 취소가 안 되는 거야. 왜? 돈을 냈기 때문에 계약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미성년자가 거짓말로 사업자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하거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사인을 위조했다 이랬을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사업자는 말이야. 헌법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사유재산의 소유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자가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했다면 사업자가 겁을 먹을 이유는 없는 거야. 손해 안 봐도 되는 거야.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최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에게는 최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아드님이 지금 계약서에 사인하셨는데 어떻게 계약 유지하시겠습니까? 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면 부모가 또는 대리인이 밥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한 것이 되는 거라서요. 이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어 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미성년자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됐지? 자, 이러면 내용 다 나온 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오면 좋겠지. 근데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이 지문을 제대로 읽어서 너네가 글의 전개 방식을 알 수 있으면 다른 지문도 선생님 없이 풀 수 있다 이거야. 가볼게.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가 될 거예요. 호기심이 유발됩니다. 그럼 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어른들은 동의가 필요 없는데요. 질문해주고요.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했어요. 자, 그 이유는요. 계약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판단 능력이랑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나 대리인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성년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미성년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미성년자가 어른들에 비해서 뭐가 적으니까.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마음먹고 속이려고 하면 뭐예요? 착해하고 홀랑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니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1차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아프셔서 그걸 뭐 하실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조부모라든가 삼촌이라든가 고모라든가 이렇게 후견인이 나와서 도와주게 되어 있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들어가 봤더니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취소를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취소권이라고 부른대요. 3년 또는 10년 내에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주의할 게 있어요. 뭐라 하면 안 된대요? 돈을 납부하시면 안 된대요. 그게 계약이 잘못됐다 또는 나는 이걸 하기 싫어요 라는 걸 인지한 그 순간부터 뭐를 내면 안 되는 거야? 돈을 내면 안 되는 거야. 그 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무서웠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일단 한 번만 내놓고 그다음 말아야겠다 라고 애기가 생각했네. 어떡하지? 한 번 냈으니까 이제 뭐 된 거야?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네. 만약에 잘못됐다, 이건 내가 잘못한 계약 같다 그러면 돈부터 내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법정 대리인한테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되는 거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돈을 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취소할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았지? 제일 좋은 건 뭐네? 함부로 뭐 하지 말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안 하기. 앞으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학교 앞에 무슨 이렇게 신문사 같은 데나 아니면 잡지사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는 학생들 설문조사 한번 하고 가. 학생들 설문조사 한번 하고 가지. 우유 줄게. 이거 봐, 잡지 줄게. 이러고 부를 거야. 그럼 가가지고 좋다고 또 꽁싸라고. 정할래요. 그리고 차에 타는 그 순간 갑자기 종이를 들이밀 거예요. 괜찮아. 설문조사야. 일단 여기 뒤에부터 먼저 사인하고. 안 돼! 먼저 뒤에부터 사인을 왜 해? 그 사람 사인을 왜 해? 주소 쓰고 학생 괜찮아. 경품 보내줄 거야. 경품에 네 양심을 팔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경품 안 받아도 돼. 알았어? 경품 줄게 라는 말 홀딱 넘어가갖고 가사에 도움이 되어야지. 뭘 가사에 도움이 돼? 공부해서 자금이나 탭마. 거기다가 막 이렇게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집으로 날아와요. 집으로 날아온다니까? 날아오면서 이제 주로 이제 영어 잡지 같은 거 많이 날아오거들랑 선생님도 다 겪은 일이야.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뜯지도 않아요. 처음엔 뜯어요. 이거는 내가 뭐 하겠어? 공부해보겠어!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봉투를 일단 뜯잖아? 봉투를 뜯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이걸 뭐에 쓸수 있을까? 선생님은 좀 유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생일 포장할 때 쓰면 되겠다. 왜? 왜 영어 잡지로 생일 포장을 하나? 책을 싸고 다니면 되겠다. 왜 책을 싸나? 요즘 누가 책을 싸고 다니니? 책 싸고 다녀도 야, 영어 포장지로. 그럼 좀 멋지지 않을까?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멋지게 그걸 싸야 되는데? 그럼 이걸 뭐에 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슬슬 싸요. 이렇게 쌓인다니까? 이렇게 쌓이고 이제 포장도 안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요. 저거를 어디다 갖다 처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헌책방에 가져가 봐요. 과월호라서 지난 거라 비싼 값으로 안 세줘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하시는 게 나아요. 엄마한테 빨리 얘기하시고 잘못했어요.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혼칙 나고 그러고 뭐 하는 게 나아. 혼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라도 뭐를 끊으시는 게 나아요. 구독을 끊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아무 데나 막 사인하시고 아무거나 못 누르지 마세요. 인터넷 눌러가지고 동의합니다. 뭘 동의해? 이거는 봤어? 아니요. 근데 왜 동의해? 아무 데나 막 동의하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입니다. 누구세요?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가입하셨던 사이트인데요. 10년이요? 기억도 없는데요? 이거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에 동의하셨는데요. 기억이 나요? 안 나잖아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저희 사이트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끊어. 사이트에 전화할 때 전화가 없어. 안 받아. 이거 어떻게? 그럼 계속 선생님 전화번호에 뭐 하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지, 그치? 그런 일들 안 하시려고 그러면 아무 데나 뭐 하지 마세요. 정보 동의합니다. 클릭해주지 마시고요. 아무데나 사인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 뭐 하셔야 돼요? 납부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납부가 됐다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했으면 전혀 뭐할게 없어. 겁먹을 게 없어, 그치? 이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허락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얘가, 네! 그랬어. 분명히 받은 거지요? 네! 그랬어. 그리고 분명히, 굉장히 노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좀 젊을 수도 있는데, 어디 보자. 혹시 나이가 안 지난 거 아니에요? 어디, 아니에요. 전 늙었어요.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사업자를 속이려고 자기의 노안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가 뭐할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뭐니까? 그 애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한테 얘기를 한 거고 나는 속은 거야. 사업자 측이 속은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권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뭘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계약을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서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안 해요. 그럼 뭐 하면 돼?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계약이 지났어. 계약이 지났어.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저안 할래요 라고 말하면 기간 내에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 되는 거네. 계약을 유지하기로 인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해서 사업자 측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대.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걸 보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내가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사업자가 누구한테 계약을 했던 사람한테 저요 이거 안 할래요. 왜냐면 나를 속였으니까요 라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됐니?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해봐. 선생님, 나오는 거 지금 보니까요. 이거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 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는 거 하고, 양쪽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설명문이에요. 됐지? 그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가 나왔고요? 질문의 방법이 지금 나왔습니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고, 자문자답 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뭣도 나와 있는 거네요? 사업자 쪽에서 또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글의 목적은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됐지? 어려운 거 없지? 그럼 가봐. 1번. 왜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 5번부터 볼래?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모든 사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알고 있지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언제나, 대부분 이런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모든 예외 없는 거야? 라고 봐야 할 텐데 모든 사업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있었죠. 자, 4번. 성인이 한 계약은 계약자의 능력, 여부, 의사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하다라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자 그러면 만취 상태였을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계약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한 게 아니라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모든 계약은 다 무효가 됩니다. 자, 나이는 법적으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만 20세 미만이었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들어갔죠. 그러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친권자와 후견인이 동시에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 아니요. 친권자가 먼저고요. 친권자가 할 수 없을 경우에 2차적으로 법정 후견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계약은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행위이다. 맞네요. 답은 그래서 1번 됐지? 1번 답은 1번 이라고 들어가면 되고요. 계약이라는 것이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행위이다라는 말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첫 단락에 계약과 같은 법률을 행위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려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아예 나와 있지. 제가 알기로 상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와 있어. 답은 그래 1번에 1번이야. 두 번째 거 봐. 요런 문제가 이제 나온다는 거야. 제일 나오기 쉬운 문제가 돼요. 위글로 미루어서 보기에 결과에 들어있는 빈칸에 들어갈 항목은 무엇입니까? 그랬어. 인터넷 법률 상담소인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의 취소 여부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점검표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보자. 지금 누가 점검을 했어? 성인된 지 3년 이내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가요? 예, 그랬어. 예, 그랬어. 그럼 어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성인된 지 3년 이내야. 그 다음 계약한 지 10년 이내야. 그럼 가능. 하지.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 자, 부모님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성년이 된 계약자가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해버렸네. 지급하면 뭐라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불가능이지. 그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취소가. 그러면 나는 지금 봤을 때는 취소가 안 되는 거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나요? 그랬더니 꼬맹이가 그러지는 않았대. 사업자가 보내온 최고장을 받고 거기에 적힌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확답을 했어야 했는데 했대 안 했대? 안 했다네. 아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어떡하네. 그러면 그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사례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누구? 나와 라가 되겠구나. 그럼 답은 4번이에요. 괜찮지, 그치?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문제를 봐봐. 세 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기억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기억이 뭐냐? 그랬더니 왜 청소년에게는 동의가 필요한가요? 라고 들어가면 1, 2, 3, 4번 중에 몇 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법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다라고 들어갔지. 그래서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들어갔어. 기분 나빠하지 마.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얘네가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답은 3번에 3번. 네 번째 거 보세요. 별표. A부터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로 A형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게 되는데 평상시에 좀 봐둡니다. A라고 들어가 보면 취급이라고 나왔지. 취급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거나 처리하는 거야. 그 다음 B를 보면 인식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아는 거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라고 해서 알미라고 들어가 보면 거기 명사형으로 지금 미음이 들어가 있네. 왜 그러는지 알지? 요거 암 아니야? 암이 맞는 거야? 암 틀렸어? 왜 그래요? 네가 이걸 쓰면 넌 암에 걸린 게 된다. 알겠지? 요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기본형이 알다잖아요. 거기다가 명사형 전미사 미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네? 암. 이라고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런 얘가 또 있죠? 있어 아가야. 그래서 만들다의 명사형을 얘기해봐. 아이 그래 만들기 있어. 만들기 있는데 만들기 말고 내가 여기다 만들기를 쓰려고 이걸 썼겠니? 만듦이라고 들어가지? 그러면 보기는 애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줘야 맞는 거야. 자, 우리가 소원을 빌어봐. 그랬어. 자, 소원을 빌 거야. 그러면 소원을 빌다 라고 말할 때 그 빌다의 명사형도 뭐래? 빔이야, 빔. 자, 이 빔이야 아니면 이 빔이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아예 흐름상 당연히 앞에 거겠지, 그치? 그래서 만듦, 빔, 요거는 레이저 빔 할 때 쓰는 거야. 됐지? 그럼 요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빔. 아, 빌다나 만들다, 알다나 전부 다 리얼로 끝나는 놈들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미음을 붙여줬구나. 그러면 살다의 명사형은 삼이라고 들어가지? 그래서 걔도 어떻게 되네?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되지. 그래서 어법이나 맞춤법 나오는 거 니네가 약하니까 화법 부분은 그냥 괜찮잖아. 그지? 장문 부분도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니네가 못 들어갔을 때, 문법 들어갔을 땐 다섯 문제나 여섯 문제가 앞뒤를 막을 수 있어. 뭐가 나올지는 대충 짐작이 되는 상황들이니까 시험 문제 풀어가다가, 시험 문제 풀어가면서 연습하다가 나올 때마다 잠깐 멈추면서, 맞아. 요거 알다의 명사형은 알다에다가 미음 붙여서 암이고 이런 거랑 유사한 거는 삼. 빔, 만듦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놓고 가. 알았어?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거 지금 보면 C를 지금 보면은요. 반환, 돌려주다. 맞네. D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다라고 나왔는데 돈이나 물품 따위를 주는 거야. E가 지금 나와 있어. E는 부여하다. 최고권을 부여하다. 그럼 권리 따위를 주다의 의미지. 근데 나와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들어갔네?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은 건 뭐라 그래? 굳이 얘기하면 부착 정도가 되겠지.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인 거니까 부착 정도가 되겠지. 부여하고는 상관없지. 됐어? 답은 그래 4번에 5번이야. 됐니? 자, 사회지문 하나 봤다. 요즘은 나와 있는 거다 맞았어요. 잘했어. 근데 중요한 건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습할 때 그거 다 맞았냐 안 맞았냐라는 거는 기분 좋고 말고의 여부밖에 없는 거고,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 그다음 거기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거 항상 유추하고 지나가야 된다. 다음 나오는 지문 한번 또 볼까요? 사회지문 또 하나 넣었어요. 네 개의 단락이 들어가 있네. 맨 앞에 일반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관심 유발이 끝났으면 그다음에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간다 그랬어. 연금제도의 목적은, 자, 이제 연금이구나. 하도 연금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적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와 함께 공적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랬어. 연금제도 같은 거는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한대요. 근데 그런 연금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갔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는 보험회사의 사적연금이다. 그렇지? 어려운 말 아니고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야. 보험회사의 사적연금이라고 들어갔어. 그래서 네가 개인적으로 그냥 보험을 들어도 돼. 네가 보험을 들어도 돼. 그다음 두 번째로 국가에서 뭐를 운영하나요? 그랬더니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조가 있어요. 그랬어.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건 공공부조, 요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나오는 게 공적연금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위에 두 개가 있잖아. 개인이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돈 주고 도와주면 되는데 공적연금까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공적연금 제대로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 하고 물어봤네.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건 물어보고 답할 거니까 자문자답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고,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되는 거고, 이 글의 목적은 공적연금 제도의 목적을 설명하는 정보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되는 거야. 가볼까냐, 그러면. 자, 그것은 사적연금이나 공공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 사적연금하고요, 공공부조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네. 물어보고 자기가 바로 답했네. 얘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대. 그럼 그다음에 뭐가 안 좋은가가 나와야 될 거야. 사적연금에는요, 요 사적연금이라는 거에는 역선택 현상이라는 것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사적연금의 역선택 현상은 뭐냐? 보자.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함으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서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들고 돈 없는 사람들이 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보험료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받아갈 사람들은 많고 돈은 적게 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할 수가 없는 거네.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연금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선택이 뭐예요? 그랬더니 필요한 사람과 안 필요한 사람 중에서 안 필요한 사람은 아예 뭐를 안 해. 가입을 안 해버려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낼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 받아가고 싶은 돈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연령대가 다 됐을 때 한꺼번에 그들이 보험을 타가게 되면 회사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대?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들어갔네. 역선택은 가입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왜 가입자의 수가 많아질 때 보험료를 인상하나요? 그러면 가입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들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계속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게 역선택이래. 그런 문제가 있구만.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공공부조인데요. 공공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공공부조라는 거는 도덕적인 해이라는 게 나오는데, moral hazar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들 있지?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덕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엔 좋았대. 처음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가는 게 좋았는데 문제는 사람은 뭐를 추구하는 존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에 세금의 60%까지를 복지금으로 낸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60%까지를 복지금으로 내는 거야. 누구나 다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어떤 경우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내가 왜 고생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그치? 그래서 현재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돈 있는 부자들이 자꾸 밖으로 나간대요. 자꾸 나간대. 왜 나가겠어? 아, 너무하잖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일 안 해요? 아니네, 일을 하지. 일을 하는데 일을 해서 버는 돈이나 일 안 하고 나라에 그냥 도움을 받아서 사는 돈이나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80%까지의 소득을 보장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내가 뭘로 일해? 그냥 뭐하지 뭐. 조금 쓰고 그냥 일 안 하고 행복하게 살지 뭐. 이렇게 되면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 거고. 뭐야 이거? 나보고 많이 보니까 많이 내라는 거야? 그리고 옆을 보니까 뭐하고 있어? 조금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뭐야 그럼 나는 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많아지니까는 세금은 당연히 뭐할 거고 거치지가 않겠지.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지? 세금이 자꾸만 이상한 데로 나가네. 그러면 좀 복지를 줄여볼까요? 했더니 뭐하고? 피켓 들고 데모하고요. 그게 지금 유럽의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지? 처음에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복지를 통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자라고 말한 건 좋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지로 인해서 아야야 병이 생긴 거야. 뭐라고 불러? 예, 복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복지병의 대명사로 우리가 간단하게 만났던 나라들이 스웨덴이라든가 아니면 영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도덕적 해이야. 안 그러면 제일 좋지 사실은. 사회에서 도와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풍풍 내고 살겠어요. 자, 제가 낸 만큼 저도 혜택 받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우와, 가만히 있어도 뭐하네? 돈을 주네? 이야,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게 훨씬 더 사람 중에 훨씬 더 뭐하다니까? 본능에 가깝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고 뭐가 생기는 거야? 도덕적인 해이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됐어? 나중에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도덕적인 해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열심히 조별활동하자라고 뭐하는데 여러분이 조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사라질 거예요. 너무 바쁘고 엄마도 아프시고 아빠도 아프시고 할아버지도 아프시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뭐예요? 죽도록 과제하고 난 다음에 젠장 하고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니네 저 전부 다 잘했다. 다 이쁘다. 그럼 나의 노력으로 뭐 한 거예요? 우리 조원들이 다 A뿔이 된 거예요. 그럼 고맙다고 할까? 말은 할 거야. 야, 고맙다. 고생했다. 그래?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몫을 혼자 다 했어? 그거 안 한다 그러면요? 안 한다 그러면요?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조원들이요. 모두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허허, 니는 팀워크 안 좋구나. 점수 깎여요. 뭘 팀워크 안 좋아? 지금 나한테 다 먹이려고 다 도망가버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제가 그럼 혼자 하겠습니다. 어허, 너 혼자 하는 거는 그건 과제가 조별과제가 아니잖아. 이 과제는 조별로 하는 거다. 라고 말하시고 난 다음에 뒷짐지고 사라지세요. 그리고 보면 또 어떤 조는 뭐해? 아, 막 지네끼리 모여서 너무 막 잘하는 거야. 우리 조는 아무도 없어. 조별 모임? 역할 극하냐? 혼자 있는 경우 많이 생길 수 있거늘랑 되게 속상할 거야. 그런 사람들도 크게 얘기하면 도덕적 해이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득은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회용어에 있어요. 무임승차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임승차자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되게 짜증날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 분명히 안 그럴 거야, 내 새끼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되게 속상하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교수님이 딱 알아서 모임 승차하는 놈들은 내가 학점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또 왜 돼? 감시하셔야 되거든. 그 교수님 바쁘신데 그거 되나? 그걸 우리가 우리 사회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사회도 모임 승차자 엄청 많거든 얘들아. 그럼 그 모임 승차자를 개인이 고발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누가 나서야 돼? 정부가 나서 감시하고 다 관리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모임 승차자가 아예 없으면 된다? 아니면 아주 소수든가 또는 무임승차를 했을 경우에 뭐 해야 돼? 부끄러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너 능력 좋다. 너 자꾸 갯길, 새길로 나가는구나.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진짜 최고야. 이렇게 되는 사회풍조가 돼버리면 그거는 긍정, 부정. 부정인 거지, 그치? 앞으로 많이 겪을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들었을 때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늘 얘기를 하는 거란다, 얘들아.
도덕적 해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해요.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라서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공적연금은 그래서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있어요. 뭐요? 안 필요한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해요.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낸 돈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점점점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요.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중간에 뭐 해버린다니까?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 하고 중도 해지 같은 거 해버리면 보험을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고요. 공공부서는 뽕돈이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다 세금인데 뽕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아가고 뭐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사회지정 전체가 다 불건전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적연금이라는 거를 운용을 하게 되었다네요. 가볼게요. 그럼 공적연금이 뭔데? 자, 그래야 내용 나오는 거 보자. 공적연금은 그럼 뭡니까?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연금제도라는 게 나왔어요. 소득에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이 말 너무 슬프지? 소득에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키래요. 강제 가입시키는 거야. 자, 보험료를 징수한 뒤에 적립된 연금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왔네. 그래서 강제 가입하고 보험료를 징수해요. 특히나 직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원천징수돼갖고 다 빠져나가요.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얼마 소득인지가 밖에서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돈이 이만큼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알아서 다 싹싹싹싹 빼가고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의 한 절반 가까이를 받는 거죠. 내 돈은 다 어디로 갔나? 받아나 보고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다들 가져가 버렸네.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얼마를 받는 건가? 이렇게 돼서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심해지는 게 그게 이제 이런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공적연금 같은 것에 강제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박탈감을 안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운용을 잘해줘야겠지, 그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나이 드시면 제가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봐요, 이만큼 받아가시죠? 와, 잠 몰랐는데 그만큼이나 제가 벗었나요? 이야, 많이 벗네요. 이것만 제가 충분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볼 거야. 나중에 그래서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그다음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 두 가지가 있대요.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들어갔어. 그래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라고 들어갔고 또 하나는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경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라고 들어갔어. 자, 경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랑 사회적인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이랑 두 가지가 들어가 주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각기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나와야 돼. 전자는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사회적인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 소득 재분배라고 들어갔다. 어디 보자.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돈을 우리가 많이 벌었을 때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렇게 분배해도 괜찮아요 이 얘기고 이윤이 안 남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예요. 사회 내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들어가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 연금이구나 연금. 연금의 실질 가치 나눠주고도 그렇게 나눠주고도 자녀 세대의 사람들이 가져갈 돈이 충분하다면 연금의 실질적 가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돈을 나눠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내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의 이야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득 격차가 커지고요. 소득 격차가 커지고 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애를 많이 안 놓거든요. 애를 많이 안 놓다 보니까 이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연금으로 내야 되는 돈 뒤집어 써야 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득 격차 커지고 자녀의 부담이 커질수록 이게 지금 나오는 경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들어간 거야. 자, 이 두 입장은 요사의 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라고 들어갔어요. 이에 대해서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기금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신탁기금으로 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를 했어.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 그랬더니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거야. 대기업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우리가 소득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게 된 거야. 안정된 금융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자금으로 보자. 그래서 여기는 투자자금으로 보자. 대신에 그때 그 투자자금이 다른 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투자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자. 그래서 세금을 낼수 있는, 연금을 앞으로 낼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게, 그래서 돈을 낼수 있게 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들어갔대. 이는 지금까지 연금기금을 일종의 신탁기금으로 규정해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자.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자라는 주장으로 들어가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논의를 모두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자, 이게 계속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야. 신문에 나오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과연 우리 세대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이런 얘기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연금제도라는 거는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현실하고 미래하고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 물론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을 참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지?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이 노래 알아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이게 저 귀여운 짱구 그 크레용 신짝에 나오는 노래예요. 주제가인데 거기 보면 개미는 열심히 오늘도 일을 한단 말이야. 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배짱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면 노래하고 뭐 하잖아요. 좋아하잖아, 그지? 그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미가 겨울 됐을 때 있잖아요. 알지, 여러분들, 그지? 따뜻하게 해놓고 냠냠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배짱이가 추워, 추워 그러면서 안을 쳐다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잔인 버전 있는 거 알아요? 그렇게 얼어 죽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심을 파괴하지 않는 예쁜 버전으로는 저기요. 저기요. 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서 개미가 나와요. 어머,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개미가 배짱이를 맞이하는 거야.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유리창에 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보면 그리고 배짱이 거기서 막 연주하고 있어. 그런 개미가 음식을 나눠주는 걸로.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는 서로 도우며 살았답니다. 이런 동화적 버전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다 보면 여름 동안에 실컷 놀았던 배짱이는 여름 동안에 실컷 일했던 개미를 뭐 했잖아. 비웃었잖아. 그지? 비웃었잖아,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이야, 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놀고 싶어요. 다 놀고 싶고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잖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서도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에 지금 뭐한 거지? 무릎 꿇었지? 그지? 욕망에 무릎 꿇었어. 욕망에 무릎 꿇은 저자를 봐! 자, 이렇게 욕망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알지? 그래, 마시멜로 이야기 보면 애들한테 그랬다며. 아가야, 요 마시멜로 네가 조금 이따 먹으면 아저씨가 두개 줄게. 그랬다며. 그거 얼마나 잔인한 고문이니? 안 그래? 꼬맹이한테 마시멜로를 우리 뭐 좋아하지도 않아,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 애들이니까. 걔들은 그런 거막 퍼먹잖아요, 구워먹고. 놓고서 참는 거야. 하나는 침을 질질리면서 참고 있고요. 하나는 뭘 참아? 그러고 먹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이득은 누구한테 주느냐? 아까 아저씨가 그랬잖아. 참으면 몇개 준다고? 두개 준다고, 그치? 그두개 있는 애가 두개 먹는 거야? 두개 먹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번더 고문 들어가잖아요. 두개 받은 아이한테. 아가야, 아가야. 네가 여기서 한 시간만 견디면은 아저씨가 한 봉지를 줄게. 아이한테 두 개를 주고. 한 시간을 견디래요. 5분은 견딜 수 있는데, 한 시간을 견디래요. 그래서 아이가 버티잖아요. 버텨요. 10명 중에 한 6명이 마시멜로 두 개로 버텼다면, 나중에 이제 그두개 받은 애들 중에 뭐야? 한 2명 정도가 이제 뭐한 거지? 버텨서 이제 한 봉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좀 약간 뭐한 데가 있잖아. 집이 한 구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0년이나 15년이나 뭐 20년쯤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역학조사 들어갔더니 뭐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대더라. 무슨 어디 CEO가 되어 있대더라. 그래서 결론, 아, 많이 참은 아이들이 현재 욕망을 많이 누르고 미래 위해 투자한 아이들이 뭐 하더라? 돈을 벌더라. 결론이 거였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개미가 돼. 놀지 마. 배짱이 나빠요. 이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얘기를 왜 나오는 거냐면,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욕망 자체가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제도 같은 거를 강제적으로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젊을 때다 써버려요. 젊을 때다 써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민폐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아예 그냥 떼놓자고 강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인구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 경제적인 인구니까 지금 돈을 빼놓자고. 돈을 떼놓고 그러고 난 다음 뭐 하자고. 나중에 돌려줄게. 이거였어. 의도는 참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투명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든 돈만큼 가져가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도 투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세문으로 뜨고 내 거 잘 쓰고 있는 거야? 막포 가는 것 같은데? 또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막포 한다고 뭐 나오잖아. 나오잖아 뉴스. 막 나눠 먹었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뭘 느껴? 어이씨 난 쓰지도 못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무슨 뭐 국민연금 같은 거, 무슨 뭐 연금 같은 거는 안 할 거예요. 뭐 가입을 안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나요? 막 이런 얘기들이 네이버에 막 주식이나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나온다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뭐를 잘 못하고 있는 거네. 의도는 참 좋은데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금제도가 경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대. 보험회사의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지금 얘기가 안 됐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유가 있을 때 들어가는 돈이 보험금인 거지 내가 지금 먹고 살지 못하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갖고 있는 게 적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하니까 불안하니까 지금도 없는 걸 그래서 내가 지금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라고서 노는 건데 문제는 그냥 반들의 수가 많고 보험금은 적게밖에 안 내고 나중에 가져갈 돈은 많아지니까 보험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드릴게요 라고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가 모자라게 된다고. 보험금이 모자라게 된다고. 보험금이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보험금 내는 게 좀 많은 보험금을 내는 게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 그거 받아갈 때 조금만 받아가도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데 가입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대? 부작용이 생겼대. 여기 공공부서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주는 돈이니까 꽁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아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도덕적 해이가 생겼어. 그래서 공적연금 운영하면서 강제로 가입하고 징수하고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데 의도까진 참 좋아. 의도까진 참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사회적인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합시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신 양반들은 좀 많이 내시고 돈 없는 분들은 그걸로 모읍시다. 좀 계속 나눠 좀 삽시다. 응? 나눠 좀 사는 거 어때? 아이고 얘들아 니들은 지금 돈 안 필요하잖니. 니네가 이제 뭐 하면 돼. 어르신들 돈 좀 드리고 나중에 니네가 어르신이 됐을 때는 니네 후손들이 뭐 하면 되는 거고 아 니들한테 돈 주면 되는 거고 라는 상식은 참 좋았는데 그게 되려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지속적인 출산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인구수가 많은데 앞으로 계속 줄어드니까 당신들이 받아갈 돈은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불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밑에 경제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거봐 애 하나가 부담할 돈이 너무 많잖아. 애도 없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이야. 거봐 돈 못 돌려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돈 갖다가 투자해. 안정적인 금융시장에 투자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멋있는 생각이야. 근데 여기서 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금융시장에 투자해. 뭐가 문제였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더라, 야. 어이, 회사들 툭툭 넘어가는 거 봐. 그지? 어? 만 개 한 이틀 남았는데 그냥 회사 홀랑 날아가잖아요.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뭐가 아니더라고? 안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장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한 거래? 힘든 거야. 아이, 그러니까 얘도 문제고 얘도 문제래. 그래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거봐요. 좋아. 소득 재분배를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일단, 그돈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합시다. 국민연금 모아놨으니까 그걸로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을 해야 뭐를 낼거 아니야. 세금을 낼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우리가 소득자, 돈을 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래. 됐지? 그럼 내용이 다 끝났지? 진술 방식 지금 보니까 앞부분에 처음에 모이기 시작했고 연금제도에 대한 거 시작했고 세 종류가 있어요 라는 거 얘기해줬고 각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해줬고 그 다음 공적연금에 대한 필요성 얘기했고 공적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거 나왔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논점이 무엇인가 얘기가 다 끝났지? 그지? 그럼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하면 되는 거냐?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 내용을 한번 봐봐. 나오는 거 문제를 보면요. 자 모두 네 개의 문제가 있어. 5번을 지금 보면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들어갔다.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단은 다양하다 그랬는데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아하니까 연금제도의 목적 나와 있는 거 보험회사의 사적연금 공공부조 공적연금 세 개나 있었지.
그지? 연금제도의 목적이 뭐였냐고?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거. 노후에. 그래,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 다양하다, 나왔다. 자, 지문 읽고, 이 내용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있는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 모르는 거 없는 거 잘 봐. 알았어? 한국말 몰라갖고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가 맞는데요.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다양한 게 아니고, 연금제도의 목적은 뭐라니까?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이라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나왔잖아. 그럼 정확하게 다양한 거 맞지? 감으로 찍지 마. 니네 감 형편없어. 그럼 1번은 맞는 거야. 다양하다는 말이 들어가면 몇 가지 이상 나와야 한다고요? 두 개 이상. 적어도 두 개 이상 나와야 돼.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다양하다는 얘기 안 한다. 두 번째 보면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연금이 금세는 것은 아니다. 그랬지? 상식으로 선생님, 아니겠죠. 누가 상식으로 얘기하래? 상식 아니야. 지문에 아까 뭐라고 나왔잖아. 두 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제도들과 함께 연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첫 단락에 분명히 나왔지. 함께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나왔어. 그럼 감 따위 믿지 마. 분명히 같이 하는 거 맞는 거야. 세 번째 지금 보면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뭔 소리야. 세 같이 간다니까. 그럼 3번 틀렸지? 그지? 선생님 제가 상식으로 틀렸어요. 시끄러. 상식이 아니라 지문에 같이 간다고 나왔다니까. 공공구조가 낳는 도덕적인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렇지. 도덕적인 해이. 어? 세금 안 내는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공공구조가.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아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커지겠지. 그리고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공적연금으로 뭐 하자고 그랬어? 소득 재분배 합시다. 그랬었지?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맞고 3번만 틀린 거지? 자, 그 다음 봐봐. 5번. 6번이구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 기억에서는 기억, 아,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거. 연금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자금으로 본다. 그렇지. 투자자금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그랬다 그랬어. 기억에서는 연금기금을 안정된 금융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아니야, 아니야. 대기업 투자 누가 하자고 그랬어? 니은에서 했었지. 그치. 경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하자고 했었다. 그 다음 기억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데 반대한다라고 들어갔는데 아니 기억에서는 바꾸자고 그랬어. 신탁자금으로 보지 말고 투자자금으로 봅시다. 법률 바꿉시다 라고 기억이 말했었다. 니은에서는 사회 내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느냐. 아니 아니 니은에서는 사회격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커지면 재분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니까. 그 다음 니은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데 연금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아니 그건 기억이었지. 됐어? 답은 그래. 6번이 1번. 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 40대래요. 그러면 고용을 뭐 하면 되겠네? 안정시켜주면 되겠네. 공적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요. 누적 체납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다. 그랬어. 그러면 누적 체납액이 2천억 원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 제대로 못 걷고 있나 보다. 그치? 그럼 제대로 거두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틀린 거 찾는 거야. 가를 보니까 공적연금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다. 왜?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를 보니 공적연금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겠다. 왜? 2천억 원이나 못 걷어들였어. 나를 보니 고위 체납으로 인한 공적연금 제도에도 역선택. 그렇지. 고소득자는 공적연금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랑. 차라리 자기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왜 국가가 다 갖고 가고 난리야. 그지? 그랬기 때문에 역선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될 공적연금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안 내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면 고갈될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 1, 2, 3, 4는 지금 맞는 거야. 5번 들어가니까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찾을 수가 없네요. 완화라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망하지 뭘. 답은 그래서 7번에 5번이라고 들어가. 8번 봐봐. 이거 하고 쉴 거야. A부터 E까지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여기도 역시 별표에나 매번 단어뜻 나올 때 있지? 나오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사전에 있는 단어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다 별표 쳐놓고 한 번이라도 더 읽어봐. 일단 A를 지금 보면 도모하다라고 나와 있거든. 어떤 일 따위를 도모하다라고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걸 도모하다 그래. 거기 보면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오고 있다.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 그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쓰는 말은 도래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기 따위가 닥쳐오는 걸 도래라고 얘기를 해.
좋은 일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여지껏 잘 참아왔잖아. 나름대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좋은 일 생길 때가 왔지? 운 때가 니네들한테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맨날 바닥을 보고 다니니? 안 그래? 맨날 바닥 보고 다닐 필요 없어. 이제 우린 당당하게 얼굴 들고 우리도 뭐하고 다녀야지. 나? 대학생! 이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대학생이 무슨 유세야? 유세야. 대학생 유세야. 그리고 니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젊은 날의 가장 아름다운 유세가 대학생의 유세 아닙니까? 그잖아요? 솔직히 원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유는 다 대학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대학생? 원하는 대학의 대학생? 그냥 대학생? 원하는 대학의 대학생? 선생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할 못도 없어. 여유도 없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할 그런 여력이 어딨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래서 국어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라고. 지문 분석하고 가라고. 알았어? 아는 것이 많아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주체할 수 없으면 기술기법 써도 괜찮아. 근데 아는 게 없는 걸 뭐. 내 새끼들은 그냥 무식한데 뭘. 그러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지문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서 출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깊이 안 들어가 걱정하지 마. 상식 퀴즈, 스피드 퀴즈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지금 보면 A는 일단 틀렸어 얘들아.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오는 건 도래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 따위를, 도모는 어떤 일 따위를 시도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야. B를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야기하다. 아 이거 중요하다. 야기라는 단어는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나오든 안 나오든 기억해두자 그랬거든. 요 야기라는 말은 문제 따위를 일으키는 건데 문제 따위를 그랬지. 느낌이 어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치. 그래서 야기라는 거는 부정적인 상황을 일어나게 만들었을 때 야기라고 불러. 야 이기주의는 피읍피읍하지 팽배하지. 사회에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팽배라는 말을 쓴단다 얘들아. 그리고 이기주의는 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미음이응 만연하다 그래요. 전염병은 치읓 기억하는데 알아요? 창궐한다 그래. 그래서 야기, 팽배, 만연, 창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들어가주면 부정적인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야기, 팽배, 만연, 창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쓰더라.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거 아니야? 알았지? 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볼까? 경향이라고 나왔네.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 그런 흐름. 그 다음 리얼 들어가 보니까, 자, D구나, D. D 들어가니까 조성, 만들다. 그렇지. 무엇을 이루어서 만들어서 이루다. 확충하다 라고 들어갔을 때, 넓히고 늘리고 넓혀서 충실하게 하다. 보충하다. 넓히고 늘려서 보충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 답은 그래, 8번이 몇 번이냐? 1번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지문을 바꿔달랑. 사회지문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어. 내용 읽고 내용 파악하고 일치 문제 풀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사회는 되는 거야. 그리고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정리해 준 것처럼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정해져 있어. 경제지문에 관련된 도표를 지금 여기서 뺀 이유는 경제지문을 그동안 많이 풀어와서 혹시 경제 이외의 법이나 혹시 경제 이외의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지금 같이 본 거고요. EBS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때도 모든 범주를 다 골고루 봐야 돼. 알았지? 경제만 나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경제만 나온다는 법은 없는 거야. 그래프만 나오는 법은 없는 거니까 폭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쉬고요. 과학 들어갑니다.